안녕하세요. 메탈베스입니다. 아,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. 인왕산에 있는 수성동 계곡 상류인데, 제가 해마다 이전에 봄에 오면은 항상 여기서 북방산 개구리나 뭐 도롱뇽이나 아니면 버들치나 이제 가재들을 확인했는데, 지금 날씨가 이제 포근해져 가지고 한번 또 이제 확인하려고 나왔습니다. 지금 점심시간에 운동 겸 여기 광화문에서 여기까지 인왕산까지 와서 한번 지금 오늘 날씨도 포근하고 그래가지고 한번 저 앞에 보이는 돌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아마 있으면은 북방산 개구리 아니면은 계곡 산두꺼비, 가재, 버들치 이런 게들이 나올 겁니다. 저 오랜만에 오니까 좋네요. 제가 어느 쪽을 제끼요? 이쪽으로 제끼면 힘들고 이쪽에서 가재가 있네. 가재 버들치 있고 가재. 야, 반갑네요. 자, 얘가 지금 인왕산에 있는 우리나라 토종 민물가재입니다. 야, 반갑다. 돌 들치자마자 나오네. 아유, 반가워. 바로 놔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요 돌에서 지금 버들치 한 마리나 요 가재가 나왔어요. 민물가재. 다시 원래대로 돌을 뒤집어주고 이 안으로 들어가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. 요 밑으로 들어갔어요 지금. 그리고 다른 돌은 뭐 어차피 큰 바인데 이건 좀 제끼 좀 그렇고, 제꼈다가 다시 원치하기 좀 그럴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요. 힘들어 이거 안돼. 여기 작은 돌을 한번 해볼게요. 작은 돌에서 뭐가 나오나. 아, 버들치 한 마리. 버들치 한 마리 지나갔고, 여기는 없고, 요 돌에서 한번 뭐가 나오나 봐야 되겠네. 아치. 아, 여긴 없네요. 여긴 없고, 아까 요 바위에서만 확인이 됐는데, 일단은 확인을 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. 네. 아, 일단 자연을 보호하고, 이렇게 또 후손 대대로 보존하는 어떤 그런 지혜로운 마인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